Observable의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Observable이 있고 Observer가 있죠. Observer는 다른 말로 그냥 Subscrib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라는 의미죠. 이 친구는 이제 데이터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프로바이더.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24. 전체를 다 24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18 정도가 좋겠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데이터를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화살표 방향입니다. 이렇게 받고 있죠. 전달되는 게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야 되겠죠. 받겠다는 거죠. 그게 서브스크라이버죠. 서브스크라이브. 이렇게 해서 그럼 앞으로 너한테서 내가 데이터를 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간단하죠? 얘는 까만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키우고. 그럼 이 친구는 데이터를 주는 친구고 이 친구는 이제 데이터들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Observable과 Observer는 1대1 관계이면서 M 대 M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Observer가 여러 Observable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의 Observer가 Observable이 여러 Observer에게 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Observable, Observer과 Observer의 관계죠. 그죠? Observer의 관계는 M 대 M, 다수 대 다수. 그렇죠.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이 둘 간에 Observer와 Observable이라고 하는 둘 서로 다른 두 오브젝트죠. 서로 다른 두 오브젝트 간의 관계는 어떤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뭐냐니까 얘가 데이터를 주는 걸 얘들이 받으려면 일단 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세 개의 펑션입니다. 첫째 next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error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complete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세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너한테 데이터를 받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데이터가 발생하잖아요. 데이터가 생기면은 자기를 구독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에게 각기 이 셋 중에 하나의 펑션을 호출을 해요. next나 error나 complete나. next는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이 next예요. 그냥 next를 호출합니다. 자기 얘가 얘한테 구독하자마자 너 나 구독했어? 그럼 next 실행해. 그러면 observer는 next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선달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error가 실행되는 거고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구독 끝. complete를 구독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Observer에 포함되어 있는 이 펑션들이지만 얘들을 호출해서 실행시키는 것은 얘들이 아니라 얘라는 거예요. 얘가 얘를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좀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얘가 Observer이고 얘들이 Observer들이에요. 그러니까 Subscribe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얘를 구독하고 있는 친구 이 패션 월드라고 하는 닷컴인데 새로운 빨간색 드레스가 입고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구독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이번에 신상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이쁜 옷이에요. 그러면은 유저 1, 유저 2, 유저 3가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상품이 들어왔네. 그런데 이 친구는 서브스크라이브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실세계랑 다른 점이 뭐냐니까 그러면은 예쁜 신상품이 왔으니까 사야지 하고 유저원이 사료 쫄록쫄록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유저원, 유저투, 유저쓰리에게 신상품이 왔으니까 니들 와서 옷 사!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얘들이 와서 옷을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넥스트입니다. 그게 실세계랑 어버저버 개념이랑 좀 다른 점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부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티피케이션 이 전달되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정보가 왔다.
그러면은 이 유즈 1, 유즈 2, 유즈 3가 알았어. 새로운 정보를 받았어. 얘들이 뭐 옷이 들어왔으니까 살까 말까 망설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을 얘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버저버가. 좀 이해되시나요? 그거 때문에 처음에 좀 헷갈려 하시는데 그렇게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하고 스크립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첫 번째 순서, 일이 진행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왼쪽 정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어버저버블이 있어야 돼요. 어버저버블이 있다. 얘가 누구냐니까 어버저버블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제공하는 존재. 뭐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오브젝트는 요즘 뭐 다 오브젝트잖아요. 일반적으로 펑션의 형태입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펑션의 형태. 펑션 오브젝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죠? 요걸 조금 합쳐버릴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버저버가 있다. 어버저버가 있다. 이 친구도 데이터를 제공받는 존재예요. 받는 존재이고 물론 오브젝트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펑션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어버저버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형태이고 어떤 게 있어야 되냐니까 보통 우리 방금 봤던 예시를 볼게요. 여기 패션 월드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격. 첫째, 전화번호가 있어야 된다. 둘째,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된다. 셋째, 신용카드 결제 등록을 해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유저 1, 유저 2, 유저 3에게 서브스크라이버의 자격을 주고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어버저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합니다. 서브스크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니까 첫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작은 글씨 일로 할까요? 그래서 next라고 하는 next가 규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 error 펑션이 규정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게요. 위에다가 적을게요. next error 그리고 complete이 규정되어야 되는 거죠. 펑션. 그리고 subscribe를 해야 되는 거죠. subscribe를 해야 되는 거를 호출해. 펑션을 호출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실 분, 이해를 하셔야 될 분이 뭐냐니까 이 어버저버의 행동을 시작, 행동 개시를 결정하는 거는 어버저버가 아니라 어버저버블이라는 쉽게 말해서 유저 아까 봤던 레이디 유저들이죠. 유저 1, 유저 2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방금 예시에서 뭐였나요? 패션 월드라고 하는 샵이었죠. 월드라고 하는 샵.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신제품이 들어오면은 신제품 들어왔으니까 니들 살래가 아니고 신제품 들어왔으니까 빨리 와서 사. 니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 이게 기본적인 어버저버블과 어버저버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행동을 개시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보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인보크. 인보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아하
invoke라고 하는 것은 observable이 observer에 있는 요 next error complete 중에 어느 하나를 호출하는구나. 그래서 강제로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